간증을 들으면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더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죽고 싶었다 그랬잖아요. 왜? 암은 다 낫는데 죽고 싶어. 왜? 네. 이 여성 호르몬제를 먹어야 되는데 그걸 안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남자처럼 되고, 네. 여기 수염도 나고, 어깨도 넓어지고, 유방도 점점 작아지고, 엉덩이도 없어지고, 네. 그렇게 된다니까 죽고 싶기도 하고, 또 여성 호르몬제를 먹으려니까 또암 걸릴 거고. 네, 벌써 암 걸려가지고 고생을 시커냈는데. 그게, 근데 이제 여성 호르몬은 난소에서 생산돼요. 그러니까 이게 난소가 다 어떻게 해요? 없어졌으니까 난소암 때문에 수술로 잘라내고 방사선 항암하면서 난소 뭐다또 죽여버리고 했으니까 난소에서는 난소 자체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여성 호르몬을 어디서 생산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여성 호르몬제를 반드시 먹어라. 참 이게 이제 모순이죠. 여성 호르몬제를 먹으면 또 난소암이나 또 자궁암이나 벌써 이 자매가 둘이 똑같이 난소암에 걸렸으니까 이런 암에 걸리는 그런 그런 경향이 높은 데다가 거기다가 또 여성 호르몬제가 들어가면 좀 위험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성 호르몬제를 먹으려고 먹지도 못하겠고 또 자꾸 남자처럼 변한다고 그러니까 죽고 싶고. 자,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요? 하여튼간에 지금 언니나 동생이나 좋은 남자들 만나 가지고 결혼해서 다 쭉쭉 빵빵 잘 살고 있어요. 여성 호르몬제 먹고 있을까요? 먹고 있어요. 현대 의학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현대 의학 의사가 말이 맞아요. 난소가 없어졌으니까 여성 호르몬은 생산 안 된다. 그 이론이야. 누구의 이론이요? 네, 사람의 이론이요. 맞아. 그 맞는 말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론, 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인간보다 한 차원 높은 차원. 그 차원이 사랑이고, 또 사랑 중에는 어떤 사랑이고,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인간이 줄수 없는 생명이라는 차원이 있다고. 그게 하나님 차원이야. 그 차원을 나의 논리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결혼해서
지금 남자처럼 되긴 뭘 남자처럼 돼요? 예. 네. 막, 이래요. 예. 네. 예. 네. 네. 진짜, 봤죠? 그렇죠? 예. 네. 예. 네. 여성 호르몬 하나도 안 먹고. 그러면, 여성 호르몬이 두 자매의 몸 안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즘 그 갑상선암이 참 많았잖아요. 그런데 갑상선을 참 슬프게도 떼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떼냈으니까 갑상선 호르몬을 더 이상 생산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갑상선 호르몬제를 뭐예요? 먹어라.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지. 응. 의학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응. 저는 의학적인 것을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의사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바람에 의학적 차원 이상을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의학적으로는 결론이 뭐예요? 안 된다가 결론이야. 의학적으로는 결국 안 된다에서 끝나요. 된다에서 끝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그러니까 안 된다로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갑상선을 완전히 떼내고 갑상선 호르몬제를 안 먹으면 막 그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증세가 나타나요. 졸리고 예, 밥맛 없고 기력이 도 없고, 예, 머리가 멍하니 돼서 바보처럼 되고, 그 갑상선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갑상선 호르몬이 있어야만 머리가 빠릿빠릿하고 빨리빨리 돌아가고, 좀 활력이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안 나오면 자꾸 자고 싶고, 별로 먹는 것도 없는데 뭐요? 살이 자꾸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갑상선 호르몬이 없으면 사람이 이거는 사람 같지가 않. 그래서 뭐 자고 머리 멍해가지고 말도 잘 못 알아듣고.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을 다 먹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런 송소희, 송소윤 이 자매의 이런 결과를 많이 봤거든요. 난소를 떼낸 사람들, 이분 두 분들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유전자, 우리 몸이 다 유전자의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의 작동으로 우리 몸이 돌아가는 건데, 그 유전자만 잘 돌아가면 몸은 회복되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근데 이 두 자매가 어떻게 남자처럼 안 되고 여성 호르몬도 안 먹었는데 그렇게 됐냐고 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강의 중에 들은 거예요. 저도 이제 많은 갑상선을 떼내신 분들이 자꾸 그 갑상선 호르몬제를 안 먹으면 안 되나라는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거냐면, 일단은 먹어라. 일단은 먹고, 뉴 스타트를 잘 해라.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면, 갑상선이 이제 없어졌다 하면, 그러면 영원히 갑상선 호르몬이 생산되지 않을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 아시겠죠? 자, 우리 몸에는 항상 줄기세포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피 속에는 적혈구, 백혈구, 또 이 백혈구에도 여러 종류의 백혈구가 있어요. 자, 여러 종류의 백혈구, 혈소판, 이런 여러 가지 세포들이 매일매일 생산해야 돼요. 왜? 피 속에 있는 세포들은 매일매일 죽어요. 예를 들어서 적혈구는 길게 살아봐야 120일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지금 뭐 120년 살 거라 그러잖아. 그거 뭐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려면 죽은 적혈구들이 자꾸 뭐요? 생겨나야 돼요. 우리 몸은 재생하는 몸이야. 예, 네. 재생이란 게 있어. 재생. 자, 재생이라는 게 없으면 우리가 현재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내 피 속에 있는 적혈구는 120만 지나면 뭐예요? 4개월 후는 없어. 그럼 4개월 후는 이상구 죽어야 되나? 아니지. 뭐가 있기 때문에 나는 계속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그 적혈구의 재생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매일 우리는 120분의 1의 적혈구가 죽어요. 그 120일이 지나면 120분의 120이 죽으면 다 죽은 거니까 나는 죽어야 되잖아요? 아니야. 120분의 1이 죽으면 120분의 119인가? 아니에요. 120분의 1이 죽으면 그 120분의 1만큼 적혈구가 재생해. 죽으면 살아나. 왜 재생이 있을까? 부활이 있으니까 재생이 있는 거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는 매일 모든 세포들의 부활이 일어나고 있어. 그래서 우리 몸이 죽어도 내가 하나님의 생명, 그 사랑을 믿음으로 안고, 그 생명을 믿음으로 안고 죽으면 그 내 속에 있는 생명 때문에 나는 죽은 게 아니고 잠자는 것이고, 결국 예수님 오실 때는 뭐예요? 내 몸 전체가 재생되는 것이 부활이야. 아시겠죠? 현대의학은 부활을 이렇게 설명 안 합니다. 재생이 있는데도 재생하지요. 그래놓고 왜 재생하지요? 물으면 왜 재생하는지 몰라. 왜? 생명을 모르니까. 그냥 저절로 한다 그래. 저절로. 그럼 저절로 하면 하나님 없이 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갑상선을 떼내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갑상선 호르몬을 생산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첫째 방법은 뭘까? 첫째 방법은
여러분,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가 현재 우리 현대의학계에서는 274가지라고 그래요. 자, 뇌세포, 피부세포, 간세포, 폐세포, 심장세포, 콩팥세포, 뭐 274가지. 근데 이 274가지의 가지란 게 뭐야? 가지란 게 뭐예요? 가지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줄기에서 나와. 아, 그래서 이 가지는 274가지가 어느 세포에서 나온다고? 줄기세포에서 나온다고요. 줄기세포. 그래서 274가지의 뭐예요? 세포는 줄기세포에서 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혈액세포를 계속 재생시키는 골수에 찾아보면 골수 줄기세포가 있어. 줄기세포. 차. 네. 그럼 뇌세포도 재생하겠느냐? 뇌에 무슨 세포가 있는 걸 알면 재생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 줄기세포.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274가지 세포는 어디 출신이요? 줄기세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줄기세포를 의과대학이라고 하면 여러분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 없던 과도 막 생겨. 그래서 274과가 생겼다고 합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내과 그러면 심장내과 뭐 신경내과 뭐 다 내과에서 다 해. 아니 요즘 안 그래요. 요즘은 내과 중에 신경내과 의사가 있고 내과 중에 뭐예요? 소화기 내과가 있고 심장 내과가 있고 뭐 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신장 내과가 있고 뭐 요즘 뭐 옛날에 소아과 그러면 뭐 다 했어. 이제는 뭐예요? 뭐 신생아 소아과가 있고 미숙아 소아과가 있고 뭐 과가 아마 한 274가지 될 거예요. 무지무지해요. 자, 274가지 과를 전공하는 의사, 274명의 의사가 있다면 이 274명의 의사가 다 어디 출신이요? 의과대학 출신이야. 그래서 의과대학에서는 이런 의사가 274가지 과 의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과목을 뭐예요? 가르쳐. 그래서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274가지 과목 중에 어느 과목을 선택해서 결국 전문의가 돼요. 심장내과 전문의. 소화기내과 전문의. 이제는 좀 있으면 위장내과 전문의, 십이지장내과 전문의, 아마 뭐 다 나올 거예요. 뭐 또 대장 전문의, 뭐 직장 전문의. 네. 그럼 뭐 외과에도 뭐. 자, 그러면 그게 다 뭐예요? 줄기세포 출신. 그래서
이상구 박사도 지금부터 야 이거 돈 좀 벌어야 되겠다. 좀 뭐 그 월급 받는 의사도 있더라고. 그렇죠? 큰 병원에 취직하면 그러면 뭐 한 달에 2천만 원도 받고 3천만 원도 받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의사가 유명하냐에 따라서. 그러면 뭐 1년만 벌면 한 4억은 문제 없어. 괜찮아. 그리고 뭐 매일 강의할 필요도 없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의과대학을 방금 졸업한 세포를 그 의사를 줄기 의사라고 그래. 줄기 의사. 그러니까 이 줄기 세포지. 그러니까 이 방금 졸업한 의사들은 어떤 과를 지금 선택하면 돼. 그런데 여기에 선택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왜? 어떤 과는 인기가 있고 돈 제일 잘 버는 과가 인기가 있거든요. 어떤 과는 돈 못 버는 과는 인기가 없어. 그래서 성적이 좋은 사람은 좋은 졸업생은 돈 제일 잘 버는 데를 선택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요즘 제일 인기 있는 과가 피부과더라고. 그러니까 피부과는 제일 일 많이 안 하고 제일 더 쉽게 버는 과.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는 아무도 피부과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어. 왜? 피부과처럼 재미없는 과가 없어. 왜? 뭐, 첫째, 이게 피부병은 이게 진단하기가 전부 힘들어. 다 그게 그건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약도 뭐, 너덕까지밖에 안 돼? 그래서 옛날에 그, 의과대학 댕길 때, 이제 우리가 의과대학 3학년, 4학년은 되면 이제 임상실습이라는 게 나가고, 이 교수님들이 그 어떻게 환자를 진찰하고 어떻게 처방을 하는가를 배우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과 교수, 내과 과장 교수님, 그때 내과 과장 교수님이 이보영 교수님이라고. 그게 이제 학생이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렇게 교수님이 진찰하는 거 이제 뭐 이렇게 하라면 시킨 대로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진찰해가지고 이제 소견 있잖아요. 그래서 청진기를 대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숨 쉬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보안 교수님이 숨 쉬면 호흡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호흡 좀 심장 좀 다 이거 받았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참 재밌는 거는 그다음에 이제 그 약 처방약을 써야 되거든. 얼마 몇 그램 뭐 몇 밀리그램 다 써는 돼. 좋습니다. 참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이번에는 좀 더 좋은 약을 드리기로 하지요. 그래서
저분들 좋은 약이 뭘까? 내가 배운 데 하나 없는데. 그러면 이제, 그 이제 학생 보고는 똑같은 처방을 하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 우리가 이제 탁 쓰고 처방 전에 탁 써줘야 돼. 그러면, 아이고, 그거 잊어버렸네. 똑같은 약을 처방하라는 말을 한국말로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이제 영어로. 아이고, 뭐라 그랬더라. 근데 영어 발음도 막 순구식으로. 네, prescription이죠, prescription. 그것도 구식 발음이요. 지난번하고 똑같이 이라는 영어를 뭐 same as before. 환자들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그게 이제 그게 그래야 환자들의 약효가 더 잘 나타납니다. 아, 이번에는 더 좋은 약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도 엄숙하게. As before. 그것도 그 당시로서는 의사로서 하나의 그 환자를 이제 환자의 용기를 주고 환자를 다루는 어떤 하나의 그게 사기친 게 아니라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세미에즈 비퐁 아니고 멋있는 말이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 자, 자 이게 잠깐 딴 데로 흘러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갑상선이 떨어져 나오고 없으면 하나님은 이 환자에게 갑상선 호르몬이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이 아실 거요. 그렇죠? 아시지. 그럼 하나님이 아신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이 유전자를 만드신 분이고 유전자를 조절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몸에 갑상선 세포가 아닌 다른 세포에도 모든 유전자가 다 들어있습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내 몸에 간세포가 있다. 간에는 간세포죠. 그러면 간에도 피부 세포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전자 있게 없게 있어요. 근데 그 유전자는 꺼져 있어. 하나님이 사용 안 해. 우리 피부 세포 안에도 간 세포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전자들 다 있어. 있지만 하나님이 뭐요? 그거는 꺼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세포들이 다 다른 가지 세포가 된 이유는 그 본래 줄기 세포, 이 줄기 세포 안에는 모든 유전자가 다 있지만 특정한 유전자만 켜줘서 특정한 가지 세포로 만든 거야. 자, 그러면 난 지금 갑상선이 떨어져 나갔다. 그럼 갑상선 호르몬이 이 환자에게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째 방법은 간단해요. 이 본래 갑상선 세포도 어디 출신이요? 줄기세포 출신. 근데 줄기세포는 자꾸 만들어지거든? 우리가 밥 먹고 뭐 하면 자꾸 줄기세포, 새 줄기세포가 나와. 그러면 그 줄기세포를 갑상선 세포로 만들면 그게 갑상선 세포가 될 거 아니요? 예. 네. 우리 뇌세포도 의과대학에서 배울 때는 절대로
내 세포가 죽으면 새 뇌 세포가 생산되지 않는다고 그러죠. 근데 요즘은 뭐예요? 줄기 세포가 있기 때문에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갑상선이 떨어져 나가도 줄기 세포가 있으니까 우리 몸에 줄기 세포. 그럼 그 줄기 세포를 갑상선 세포로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요. 그건 하나님 속 아니에요. 그거는 의사 소관이 아니에요. 네. 의사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의사는 안 된다고 그러지. 왜? 의사들 자기들이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못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내가 못해도 나보다 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 그렇게 말해야 그 말이 진리입니다. 내가 못하면 인간 차원에서 못하면 안 되는 거다. 그건 거짓말이야. 그건 되게 돼 있는데 인간이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될 수 뭐예요? 있다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거를 믿음으로 뭐예요? 받아들이고, 자,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이 생명으로 줄기세포를 만들 때 그 줄기세포를 또 갑상선세포로, 뭐예요? 갑상선, 줄기세포에 지금 꺼져 있는 갑상선 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자만 키면 그게 갑상선세포가 되는 거라. 그래서 되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제를 먹다가 뉴스타트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줄기세포에 지금 잠자고 있는 갑상선 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다시 켜서 그래서 그 줄기세포가 갑상선 세포로 되면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을 생산하는 사람이 저는 제가 여러 명 봤어요. 아시겠죠? 줄기세포는 우리 몸 안에 다 있어. 우리 몸에서 맨날 생산해내요. 우리 몸이 하는 일이 밥 먹고 하면 이 줄기세포. 왜? 우리 몸에는 새 세포, 새 가지 세포를 자꾸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새 줄기세포가 항상 필요해요. 지금 그 무식하게 그런 데 가서 그 비싼 돈을 내고 이거 웃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이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 그런데 왜 그 사람은 그동안 갑상선 호르몬을 세포를 못 만들었다가 왜 지금 갑자기 뉴스타트 하고부터는 가능하게 됐는가?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줄기 세포를 그런 갑상선 호르몬을 생산할 수 있는 세포로 만들려면 생명을 충분히 받아야 돼. 그렇죠? 생명을 충분히 받으려면 첫째 어떻게 해야 돼? 예, 기본 여건, 예? 그렇죠. 건강식, 예? 운동, 물, 이런 기본 여건을 착실히 갖추고, 거기다가 뭐예요? 생명.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생명을 받으면 그 생명이 들어와서 줄기세포를 갑상선 세포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을 믿게 되고 그것을 그래 그러면 되겠구나 하는 사람이 되더라 이 말이야. 네? 저는 이런 거 많이 봤죠. 지난 제가 이런 재미로 하니까 이게 지금 35년을 이 뉴스타트 제가 하는 거예요.
돈 안 벌려도. 기아 소렌토를 타고 댕기더래. 1등석 비즈니스 클래스를 못 타더라도. 아시겠죠? 그게, 이거, 이런 재미 없으면 돈 버는 재미로 가야죠. 골프 칠 시간도 없고, 그래도. 그런 거예요. 자, 이야, 이, 그러니까 우리 의학적인 차원에서는 그거는 신비로운 차원이에요. 그런데 신비를 자꾸 무시해. 그 신비로운 차원에서 우리가 치유되게 되어 있는 거지 의학적 차원에서는 고혈압 하나도 못 고쳐요. 혈압약 언제까지 먹어라? 죽을 때까지 먹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혈압약으로는 혈압 안 났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그거. 당뇨 마찬가지죠. 죽을 때까지죠. 근데 점점 약효는 떨어지죠. 그러나, 자, 야, 그래서 그거를, 아, 그렇구나. 이렇게 감동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야,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송소희. 이 송자매한테. 그 이들이, 박사님, 그럼 갑상선 호르몬도, 갑상선 떼내고 난 데에도 갑상선 호르몬이 이렇게 해서 생산이 된다면, 우리도 뭐야? 줄기세포로부터 난소세포, 그 여성 호르몬 생산세포 유전자 이렇게 하나님 켜주면, 그러면 여성 호르몬 이제 안 먹어도 되겠네요? 그렇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여성 호르몬제 먹는 사람들보다 더 쭈쭈빵빵이 됩니다. 대단합니다. S라인이 이렇게. 그리고 뭐, 나중에는, 몸에 딱 붙는 옷만 입고 댕기고, 뭐, 난리가 나더라.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 자신이 더 생긴다. 역시 되는. 역시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을 믿는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논리대로 하면, 인간 논리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거는, 믿음으로 하나님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거지 내가 알아서 할 수는 없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뉴스타트는 그런 것을 그런 것이 확실히 존재한다. 그런 것이 있다고 상상하고 뉴스타트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뭐예요? 기정사실이다. 그 좋네. 실상이야. 그렇죠. 상상을 넘어서 뭐예요? 실제로 나타나는 실상이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내가 나를 봐도 나는 아직도 죄인이야. 이거 하는 하나님의 아들 될 자격이 전혀 뭐예요? 없는 것 같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 그렇게 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아시겠죠? 뭐 마음대로 살아라 뭐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이거를 모르면 어떻게 우리가 아직도 뭐 남편 신발만 봐도 신경질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이런 내가 하나님의 딸이 지금 돼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은 인간 차원에서 맞는 말이야. 인간 차원에서 맞는 말이지. 착해져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 뭐요 놓으신 거니까 여러분들은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게 이 말을 모르는 거야. 이게 황당한 얘기야. 그러나 믿음은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바라기만 하고 상상만 할 뿐인 것을 실상으로 만들어주는 그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치매는 치매도 날 수 있어요. 날 수 있는데 이제 치매 환자가 이런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에 오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치매 초기는 예? 그렇죠. 초기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치매가 진전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으면 그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신이 말짱할 때 하나님을 알아야 돼. 아시겠죠? 알아야 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는 절대로 재생하지 않는다는, 그 뇌세포도 재생하고 콩팥 세포도 재생하고 연골도 재생하고 이제는 다 재생이 가능하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하면 재생을 촉진하고 왜 어떤 사람은 재생이 안 되고 왜 어떤 사람은 또 재생이 되고 왜 학문적으로는 재생이 된다는 게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또 재생이 뭐예요? 안 되고 하는 그것이 다 무엇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실 수 있는 하나님이니까 무슨 세포든지 재생한 시키는 것쯤이야 뭐예요? 아무 문제도 안 된다는 것을 그렇구나! 아, 라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대.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무것도 몰라도 재생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난소암에 걸렸다. 난소 다 떼어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생각하기를, 뭐, 교육 수준도 낮고, 한 시간당 5,000원, 이렇게 버는, 그렇게 힘들게 사는 여성인데, 근데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이거를 반드시 먹어야 된다, 이 약을. 그게 이제 여성 호르몬제야. 그 의사가 바빠서 설명을 안 해준 거야. 근데 이 순진하고 무식한 시골 처녀는, 시골 여자는 이게 수술 뒤에 주는 진통제인 줄 알았어. 근데 이제 그러고 이 여자는 그래도 교육 수준은 낮아도 지혜가 있어. 아, 내가 그동안에 막 두 짭, 세 짭을 막 뛰면서 막 먹는 시간 아무거나 먹고 막 잠자는 시간 이게 다 홀로 운동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이 암에 걸렸었구나 하는 걸 이 여자는 이상구 박사 설명도 안 듣고 깨달았어. 그거는 누가 설명해 준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무식한 거하고 상관없어. 그래서 그 여자는 그걸 깨닫고 가능하면 이제 약도 안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여성 호르몬을 진통제인 줄 알고 타왔는데 집에 가서 자기가 이제는 일도 적당히 하고 적당히 벌어서 내가 운동하면서 건강식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진통도 빨리 없어지고 그래서 진통제라고 준 건 뭐예요? 안 먹었어.
그래가지고 한 6개월 지내다가, 아주 컨디션 좋아. 이제 뭐, 과로도 하지 않고, 스트레스도 덜 받고, 건강식을 하면서 물 마시고 운동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그 주치의가 마누라하고, 시장에 온 거야. 그 슈퍼에. 이 여자는 슈퍼에서 이거 이제 하는 여잔데. 이게 뭔지 알겠어? 캐시어. 얼마. 아, 맞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의사가, 어떻게 지난번에 병원에 오게 돼서 나눴다 했더니, 아, 자기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안 갔다. 근데 의사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내가 처방해준 에스트로겐은 그 여성 호르몬이거든, 에스트로겐. 에스트로겐은 계속 먹고 있지요? 여자, 나는 아무것도 안 먹는데. 에스트로겐이 뭐예요? 그게 여성 호르몬이라고. 안 먹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의사가. 그거 안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남자처럼 되는데. 저 괜찮은데? 수염도 안 나고? 괜찮은데? 이것도 그대로 있는데? 그 여자,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거 먹어야 되는데? 일주일 내로 시간 나는데 병원 꼭 들려라. 그래서 또 전체를 해보니까 여성 호르몬이 전혀 부족한 것 같지가 않아.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여성 호르몬이 정상이야. 수술 전하고 똑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결론을 내야 됩니다. 수술 후에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의사 선생님이 안 나온다고 말하고 환자는 안 나온다고 믿은 거야. 아시겠죠? 이거 무서운 거. 그러니까 순진하게 아무것도 모르면 하나님이 방해를 받지 않고 해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인간의 논리로 자꾸 따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순진하게 아무것도 모르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고. 그런데 우리는 다 뭐요? 안 된다고 교육을 받았어 지금. 그러니까 된다라고 재교육을 안 받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거라.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 이거 참 놀라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이 다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건강을 위하여, 내 마음을 위하여.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께 다 뭐예요? 맡기는 것이 최고의 치료법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배웠잖아요. 순진하게 뭐요? 예.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마디로서 끝나는 거예요. 네. 너 회개했냐?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요. 너 요즘 좀 착하냐? 안 물어봤어. 예수님은 그렇게 다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해주면 인간은 앞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